센스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어쿠스틱 단지 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또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아 그게 아니라 아, 예. 당신 칭찬하려고. 아 그럼 아, 예, 아. 네, 당신 칭찬하려고. 아 이 아, 사람이 네. 지금 유튜브 채널 하나 아, 네. 했거든요. 와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찾아보다가 오늘 이제 편집한 걸 들고 왔는데 그 유튜브 올렸거든요. 이렇게 아재 노래방이라고 하면 되나요? 뭐라고 그 아재 노래방은 제가 이제 그런 것만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아예 좀 월드와이드 채널로 하려고 리얼라이프 뮤직이라고 따로 만들었어요. 아 나중에 이게 자막 처리 좀 해주시면 네네네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편집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도끼 품고 한 거 같아요. 네 진짜. 정말 잘 들어요.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센스했으니까 뭐라도 하네요. 재밌었어요. 아, 진심이 나버렸네. 아, 인트로에서 칭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저 막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뭐 아재 노래방 뭐 하는 거는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에 아예 리얼 라이프 뮤직이라고 좀 실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아일랜드에 놀러 가면 아일랜드와 약간 관련 있는 소리, 뭐 기네스 맥주 소리라든가, 뭐 아일랜드 차 트렁크 닫는 소리라든가, 약간 이런 것들 갖고 아일랜드와 연관 있는 음악을 편곡하는 거 이런 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이번에 아일랜드 간 김에 골로웨이거를 그런 식으로 한번 좀 편곡을 해봤는데 좋네요. 앞으로 뭐 프랑스 편, 대만 편이 지금 작업 중이십니다. 네. 여러분들 네. 리얼라이프 뮤직 검색해서 한 번씩 들어주시고 네. 댓글도 하나씩 남겨주시고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피닉스의 어쿠스틱 기타 듀오 아우라 아우라 네 모델 해볼 겁니다. 신박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트랜스 어쿠스틱 예로 들면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예고를 해드렸는데 사실 트랜스 어쿠스틱이라는 거는 어쨌든 앰프 장치를 거치지 않고 자체 그렇죠. 내에서 이 자기의 통만 가지고 여기서 공간계 이펙터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 거였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기타에 그런 공간계 이펙터들이 들어가 있어서 내장이 되어 있어서 앰프 꽂으면 그걸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신기한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 듀오의 아우라 모델 그리고 뒤쪽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에 할 듀오의 할로 모델이 여기 이제 TAP 탭 픽업 시스템이라는 자체 개발한 픽업 시스템을 장착을 해서 우리 처음에 야마의 트랜스 어쿠스틱을 처음 봤을 때처럼 그렇죠.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자체적인 사운드를 내는 트랜스 어쿠스틱으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거 TAP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이게 TAP가 별도의 어쿠스틱 이펙터나 PA 연결 없이도 룸 리버브, 홀 리버브, 코러스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원래 트랜스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딜레이가 없었어요. 없었죠. 리버브랑 코러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딜레이를 쓰려면 딜레이 믹스량이랑 맞아요. 그 타임. 피드백량 이거를 맞아요. 동시에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타임이랑 근데 이게 사실 그러려면 노브가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그때 야마에서는 뺀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 지금 딜레이까지 적용이 딜레이 되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보스턴 사운드 톤랩, 보스턴 사운드 톤랩과 영창뮤직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을 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듀오 시리즈에는 계속해서 이 자체 제작된 TAP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트랜스 어쿠스틱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어디까지나 트랜스 어쿠스틱도 야마하의 이제 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그 명칭이기 때문에 그렇죠. 트랜스 어쿠스틱이라는 것 자체가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네, 이건 이제 TAP 픽업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그 LLRS가 가격대가 100만 원대 중 초중반 이렇게 갔었죠. 네, 중간 네, 정도 되죠. 네, 중간 정도 했었죠. 근데 그 밑에 저희가 FG 나왔을 때 FG가 60만 원대까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기타가 트랜스를 약간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격대는 그 밑에 FG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전장 105cm, 두께는 120mm로 양쪽에 까만색 쌍바인딩이 들어가 있어서 좀 두껍습니다. 그리고 9프레트 딜레이 76mm고요. 쉐입은 그랜드 오디터리움 컷어웨이 들어가 있네요. 네, 상판에 시테카 스프루스 타볼라가 있고요. 그리고 인디안 로즈우드 측후판에 들어가 있습니다. 후판 보세요. 진짜 시꺼먼 로즈우드가 네, 저렇게 멋있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적으로 상당히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측후판에 인디언 로즈우드에다가 지금 자개 중간에 두 줄에다가 양쪽에 까만색 쌍바인딩 지금 생긴 것만 보면은 거의 뭐 테일러에서 뭐 814, 914 네, 8, 9 정도 네,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4개는 마호가니 사용하고 있고요. 헤드머신에 다이캐스트 크롬 컬러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트는 하이덴시티 버팔로 본, 네, 밀도 높은 버팔로 뼈를 사용한 본넛이에요. 지판엔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프렛 20프렛까지 있고요. 그리고 TAP 픽업 시스템 방금 말씀드렸는데 딜레이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좀 더 옵션이 좀 넓은 그런 자체 제작된 공간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역시나 딜레이의 그 다양한 기능들은 없기 때문에 네. 네, 피드백과 그 믹스량을 한꺼번에 네. 조절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 약간 아쉽네요. 네, 브릿지 로즈우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무게가 트랜스가 우리 그때 2.5kg가 넘었었어요. 야마 LL 했을 때. 아, 이거 나 좀 더 쓸 걸 그랬나? 근데 그것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저는 43. 40 썼거든요. 40? 아, 왠지 저 쓸 것 같아. 아, 나 왠지 저 쓸 것 같아. 트랜스가 무겁죠. 우와! 이겼다. 우와, 이겼어. 아. 10g 차이로. 대박. 근데 퍼펙 맞을 뻔했어요, 심지어. 아니야, 밀지 마. 은근슬쩍 어딜 밀어, 이 사람이. 2.41이요. 아야, 2.41. 네, 안 떨어져요. 아, 이거 여기 슬쩍 야, 여기서 미는 거. 네, 그렇습니다. 네, 2.41. 2대 2예요, 그럼. 결국에 네, 마지막 시간까지 가겠네요. 네, 네. 아, 오늘 또 이러네. 사운드 들어볼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생톤으로 들어볼게요. 네, 기본 톤만 들어볼게요. 먼저. 네. 네. 내음이 그렇게 풍성하게 확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좀 약간 바삭하고 크런치한 네, 그런 느낌인데 네. 그래도 중가 때 어쿠스틱 기타로서는 상당히 퀄리티 좋은 소리를 기본 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리버브랑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죠. 넣을 수 있으니까 굳이 이거를 풍성하게 만들었다가 너무 배음 많고 막 이러면 하우닝이나 네, 막 이런 느낌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게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내추럴한? 네, 좀 더 내추럴한 사운드가 나죠? 네, 그죠? 로즈우드인데도 불구하고 네. 확실히 약간 조리가 되기 전에 기본 식재료 같은 느낌이 좀 그죠? 약간 그런 느낌이죠?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볼륨을 이렇게 누르시면 꾹 누르고 있으면 여기 이제 불이 들어와요. IA, ON 이라고 나오죠? IA? 예, IA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룸, 그다음 여기에 홀, 그다음 코러스,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 일단 빼고 룸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룸, 사운드. 오. 네, 지금 앰프 안 꼽았어요. 네, 기타 자체 통해서 울리는 소리입니다. 들리시죠? 네네네. 그 다음 홀 가볼게요. 홀은 좀 더 넓어요. 그렇군요. 그죠? 아, 이것도 사실 네, 들어보시면 그 아까 그 약간 그 크런치한 사운드가 약간 그 좀 촉촉하게 바뀌었죠?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트랜스 어쿠스틱 우리가 미리 리뷰하지 않았으면 진짜 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싸웠는데 우리가 이미 거기를 이미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맞아요. 뭐 그런 사운드네요. 약간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러스 들어볼게요. 네. 이런 사운드. 그죠? 여기다가 이제 홀 살짝 물쳐볼게요. 정말 명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묻힐 걸 생각해서 일부러 약간 크런치하게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딜레이인데 지금 전 딴 거 다 빼고 딜레이 들어가 볼게요. 살짝 걸면 어떤 느낌이냐면 짧죠? 근데 이걸 이제 양을 더 주면 타임이 늘면서 그죠? 근데 이 피드백을 얼마큼 줄 건지를 조정을 못해요. 조정을 못해요. 네, 그 다음 끝까지 결국 타임만 조절이 되는 거죠. 믹스량이랑 피드백량은 픽스예요. 기본적으로 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슬랩백 에코 같은 거를 줄 때 일부러 막 믹스량은 되게 높게 하고 피드백을 극단적으로 줄여갖고 네, 빡빡 하고 딱 없어지고 네.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못하고 거는 못하는 거죠. 빡빡빡빡빡 이렇게 계속 나오는 느낌이나 아니면 빡빡빡빡 이렇게 그렇죠. 결국에는 좀 선택지가 좀 제한적이라는 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템포에 맞게 딜레이를 넣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자, 굉장히 해보겠습니다. 요거에 여기 이제 룸 살짝 넣고 네 이런 템포에 맞춰갖고만 쳐도 짠짠짠짠
소통만 가지고 낼 수 있는 소리라니 이건 딜레이까지 들어가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줄여 놓으시면 약간 그 슬랩백 에코 같은 느낌도 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드백을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약간 소리가 지저분해지는 경향이 살짝 네,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딜레이는 쓰실 때 조금 주의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템포에 맞춰서 네. 쓰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 그렇습니다. 싶어요. 자, 이게 앰프톤을 네. 한번 들어볼게요. 참 전체적으로 앰프톤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야마하의 트랜스와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더 소박하고 다크한 느낌이 들어요. 네, 공간계가. 맞습니다. 네. 맞아요. 마이크 제로로 하고 한번 해볼게요. 톤 조절할게요. 이게 그럼 피에조만 있는 사운드예요? 이게 톤 끝까지 올린 거예요. 네. 끝까지 낮춰볼게요. 역시나 그 크런치한 느낌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바삭바삭. 네, 그 다음 마이크 올려보겠습니다. 마이크 풀이에요. 오! 들리시나요? 안 부담스럽네요. 마이크가 풀인데도. 안 들어가죠? 여기다 대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하나, 네. 둘. 들어가죠? 이렇게 확성기처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자 그래서 네. 마이크 중립에 두고 톤도 중립에 두고 그리고 이제 연주 한번 해볼게요. 네. 오 정말 밸런스 잘 잡 되게 정말 밸런스 잡기 편한 그런 네, 시스템이네요. 괜찮아요. 네. 다음 이제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그 그냥 생톤보다는 조금 더 크런치함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요 여기에다가 이제 룸이랑 딜레이 살짝 넣어볼게요. 네. 오우 확 올라오네요. 오 좋아요. 저는 전 살짝 부담스러워요. 네. 홀로. 그럼 여기서 미드를 살짝만 좀 빼보면 어떨까요? 미드를 조금 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홀이에요. 오, 좋아요. 기술의 발전이 놀랍네요. 네, 요거 이제 템포 안 맞는 거 치면 약간 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아야야야 이렇게 어지러워. 네, 약간 어지러워. 지금 여기에 템포 맞춰서 치면은 되게 멋진 사운드가 나긴 나는데 쉽진 않습니다. 사실 네네. 이게 라이브 독하게 쳐야 돼요. 네. 네. 사실 옆에 이렇게 그거에 딱 맞춰줄 수 있는 칼박의 드러머가 있으면은 그렇죠.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이게 내가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네. 이 들려오는 이 딜레이 소리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박자가 틀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이 8분음표로 딜레이 넣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테크닉이라 맞아요. 네, 딜레이가 살짝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운드 아주 뭐 충실하게 네. 모니터를 잘 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리버브 써서 올레이디 백스터프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리버브 위주로 모니터를 네네. 해보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뭐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네. 딜레이까지 좀 써서 네네. 어쨌든 듀오의 정체성은 우리가 좀 확인해봐야 되니까 네. 그렇게 모니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촉촉히 적셔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뿅!
그러니까 이게 그냥 기본 그 앰프 연결 안 한 상태에서 쳤을 때는 좀 소박한 느낌이 있었는데 AR에서 좀 증폭이 좀 많이 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네. 우리가 그때 맨날 얘기했던 이 가정용 리버브, 업소용 리버브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가정 업소 호환이 잘 되는 네. 가정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 TA 그 트랜스어쿠스틱의 독특한 그런 어떤 공간계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뭐냐면은 자기 기본 톤이 있으면은 그 기본 톤을 살짝 떼내서 뒤쪽에다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본 톤을 거의 그대로 두고 그 뒤에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좀 소박한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앰프에다 연결했을 때 증폭을 시켰을 때 이게 TA가 조금 덜 부담스러운 느낌인 게 자기 거를 살짝 까서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도는 피드백이 조금 덜해지는 게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밀고 나오는 그런 어떤 촉촉함이나 이런 건 굉장히 강한데 다소 부담스러운 느낌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튀어나오는 딜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메인이랑 거의 딱 붙어 있는 느낌. 네, 뒤에 딱 같이 붙어있죠? 이렇게 밀고 나와서 그런 부분이 조금 톤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한 표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안주평은 623화의 깁슨 어쿠스틱 기타 2018 J15 월럿 버스트 모델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조폭이 엽기토끼님, 저는 깁슨의 텅텅이가 좋습니다만 찰랑찰랑은 아니고 철렁철렁한 정도의 깁슨도 괜찮네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한줄평, 다만 왠지 담배를 끄는 깁슨 같을 뿐이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깁슨의 어떤 그런 감성을 되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담배 끄는 깁슨. 네. 아, 그렇습니다. 뭔가 대변해 준다. 그렇죠. J15는 담배 끄는 깁슨. 예.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좀 부담스러웠던 건 그 골초 시절의 깁슨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거의 다 금연에 성공한 깁슨들이 대부분이라. 그렇죠. 그 골초들 옆에 가면 이렇게 한 몇 미터 근방에만 가도 그 담배 냄새가 네, 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뭐랄까 가까이 가도 부담스럽지 않은. 지금은 대부분 다들 전자담배로 바꿔갖고. 아, 전자담배구나. 15는 거의 끊었고 거의 아하. 한 45이쯤은 약간 전자담배 지금 아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네. 연초는 지금 거의 안 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명호 씨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네, 드디어 한국에서도 이런 제품을 낼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 왔다는 게 되게 그렇고요. 뭐랄까 이걸 한 대를 받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좀 나오는 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확실히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진짜 되게 엄청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에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나왔다는 게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 근데 좀 손 보고 정리할 부분들 분명히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무래도 사용을 할 때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반조리 식품을 받아서 요리 직전에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그런 식품 오는 느낌 있죠. 이게 기본 식재료고 여기가 이제 소스들이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끓여내면 바로 요리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 양념들이 아직은 조금 과한 느낌. 다 넣으면 좀 짠 느낌. 그래서 저는 과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에 뜨면 88.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TAP의 그 탭 픽업 시스템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사실 70만 원짜리로 TAP 시스템이 없고 일반 픽업이었다고 하더라도 소리가 괜찮은 소리예요. 네, 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뭐 기본기 자체에서 까일 만한 건 별로 없고요. 대신에 뭐 이왕 달 거 좀 더 이 TAP 시스템이 발전을 하면 8.5, 9.0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라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할로입니다. 할로 120만 원으로 가격대가 올라가요. 이번 시간과 좀 다른 점은 좀 스펙업이 조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지 일단 올솔에서 이게 걱정되는 건 이게 지금 뒤에서 밀고 나온 힘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올솔이면 더 이게 더 커지면 어떡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뭐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네. 네, 다음 시간 올솔리드 듀오 할로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